우리나라의 영토라고 하면 독도 얘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계속 자기네 땅이라 하지만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엄연한 대한민국의 땅이죠. 오늘은 독도가 어떤 영토이며 왜 중요한 곳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독도를 찾아보죠. 대한민국의 동쪽에 있는 울릉도에서 87km 더 동쪽에 떨어진 작은 섬이 독도입니다.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화산 섬인 독도는 동도와 서도라는 두 개의 큰 섬과 89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도는 따뜻한 바닷물인 난류의 영향으로 온화한 기후를 가지며 바다가 인접하고 있어 기온의 연교차가 적습니다. 즉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것은 주변에 물이 많기 때문인데 물은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물질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게 오는 곳인데 이런 특징만 보면 독도가 크기가 작지만 않았다면 사람이 살기에도 괜찮은 곳이라 할수 있죠. 독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지금의 울릉도에 있던 우산국이라는 나라를 신라로 편입하면서 독도도 함께 신라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예문서에 독도가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땅임을 명시하고 있는 기록들이 보입니다. 안용복, 심흥택, 홍순칠 등 독도를 지키는데 기여했던 실존 인물들도 예부터 있었죠. 현재는 독도 경비대가 파견되어 있고 독도와 관련된 축제 등을 통해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일본은 독도를 노릴까요? 작은 화산섬이지만 독도는 사실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이므로 그 주변 바다도 우리나라의 바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배타적 경제구역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일본과의 협정으로 한일 중간수역에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죠. 또는 독도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태평양과 바로 맞닿아 있고 일본, 러시아 등으로도 바로 갈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라고 할수 있죠. 독도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독도는 따뜻한 바닷물과 차가운 바닷물이 만나고 있어 이곳에 조경수역이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조경수역에서는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와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어족 자원이 풍부한 곳이죠. 그리고 독도 주변에는 천연가스가 도리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또한 깨끗한 바닷물인 해양 심층수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독도는 환경 및 생태학적으로도 가치가 뛰어난데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여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화산섬인 독도는 지질, 지형학적으로도 뛰어나 학문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곳이 됩니다.